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다가 보면 제가 제열정에 목소리가 막 커지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일찍 자리하고 계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다른 분보다 일찍 자리에 앉아 계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공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지각 안 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공 준비 잘 하셨다고 제가 박수 먼저 보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얘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고생을 별로 안 하시고 애터미를 하신 것 같아. 그리고 파트너를 잘 만났든 스폰서를 잘 만났든 어떻게 잘 만나서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도 잘 만났고 파트너도 잘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스폰서 파트너님을 잘 만났다 할지라도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또 애터미를 처음 하시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총장님 강의 듣고 많은 감명 받아서 총장님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가 와서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만 연락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본사 영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걸다 보시고 이분, 저분, 요분, 그분한테 다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몇 명을 추렸나 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났더니 총장님의 계보도를 그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네. 그리고 그려드렸더니, 그러면 혹시 제가 총장님을 선택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본인이 계보도를 설정을 하더라고요. 라인을 본인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솔직히 총장님은 총장님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한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나눠야 될 분은 팀장님인데 그 팀장님하고 하루를 보내보고 나서 선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본인이 선택한 그 계보도에 위에 있는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를 그분이랑 꼬박 있으면서 그분하고만 만난 게 아니고 다른 라인의 팀장님하고 또 다른 라인의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을 만나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예전에는 저희가 찾아가면서 억지로 회원가입해라, 회원가입해라, 회원가입해라 이랬는데 지금은 애터미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네트워크를 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뒀던 분이 네트워크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오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나한테 찾아올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손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네. 좋습니다. 이런 아주 격한 반응 너무 환영합니다. 아니, 그리고 손 들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만일에 그런 분들이 나한테 오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째야 여러분한테 올것 같아요? 저는 일단요, 내가 판매사일지라도,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할지라도, 난 몰라, 난 몰라,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제대로 배워서 내가 제대로 안내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신뢰감도 가져야 되고 성실을 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실의 가장 기본은요, 돈안 되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돈안 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돈 되는 걸 가지고 그분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에게 애터미에서 성실의 기본은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센터에서 무얼 한다고 하면 10분 전에 도착해서 제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줌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미리 5분,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의 얘기를 그래도 좀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의 스폰서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저희 파트너들에게 10번을 하고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래도 무단히도 영상 끄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영상을 키고 집중적으로 잘 듣고 호응도 잘하고 막 이렇게 같이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은 사업자도 늘어나고 소비자도 늘어나고 포인트도 더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영상을 제대로 키고 있지 않은 분 중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못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그러지 않는 분이라면 집중하고 제대로 들으시는 게 좋은 게저 역시도 무언가를 할때 잠깐 일이 있어서 영상을 끄다 보면 나 역시도 제대로 못 듣더라 이거예요. 저는요. 지금 10년 이상을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교육도 했고, 제가 받은 교육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다른 분보다 더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끄고 있으니까 듣는 게 확실히 덜 들리고요. 적는 것도 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미리 들어오셔서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영상 끄지 마시고 제대로 듣는 게 어쩌면 여러분 스폰서나 여러분 파트너나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어떤 누가 찾아오더라도 날 보고 모범이 돼야 됐으면 좋겠어서요. 그걸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자가 돼서 임페리얼까지 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 쉽겠죠? 아, 오늘은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네. 아, 쉽겠죠? 이러니까 아니야, 어려울 거야. 이 생각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스폰서님이나 다른 강사님이 애터미 진짜 재밌어요. 애터미가 진짜 쉬워요. 라고 말하는 강사님이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뭐가 쉽다고 하지? 뭐가 재밌다고 하지?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성공자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처음부터 200만 원될 때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진짜 애터미는 쉬운 일이 될 거고, 더더군다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유석영 총장님한테 한번 애터미 어렵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막 손사래를 치시네요. 절대 안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간을 빨리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애터미가 너무 쉬워서 그 구간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던 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애터미를 정말 부업으로 잡고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도 있고 애터미를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시거나 이제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터미 시작할 때요. 그냥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를 듣고 열정이 받아서 막 나가서 알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 진짜 애터미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내가 애터미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제대로 일단 먼저 확신이 들어야 돼서 회사 세미나 여러분 스폰서가 하는 이줌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될까 말까는 스폰서 얘기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진짜 누군가한테 전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제품인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만일 5천만 원을 받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 제품만 쓸 거야라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밖에서 성공하셨던 분들, 내지는 많이 배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애터미에 들어오면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치가 많이 쌓이시고 내가 좀 많이 돈좀 벌어본 분들 중에서는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일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변화되어야 됩니다. 외모도 변화하고 생각도 변화하고 태도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진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이걸 빼지 않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내 머릿속 안에 와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애터미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나는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스폰서들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소위 뭐 편안하게 말하는 총 맞고 대포 맞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고 나가도 총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대로 내가 완벽하게 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배우고 나가면 총을 맞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링컨 대통령께서 나무를 베라고 100시간을 주면 그 나무를 베라는 100시간 중에 85시간은 도끼에 나를 갈겠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무딘 도끼로 100시간을 쳐도 나무가 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날카로운 도끼로 한 방에 나무를 치면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업에서 날카로운 도끼 날을 만드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 배우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할 때는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일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이게 아니고요. 내 일이 있고, 애터미는 또 하나의 내 일입니다. 다른 내 일처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없는 시간도 시간을 쪼개서 요때는 제가 애터미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내야지만 저는 부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자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부업으로 애터미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부업자로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제대로 정해놓고 부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전업자로서 돌아갈 때까지 큰 돈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파트너들에게. 일주일 내내 내 일을 하고, 잠깐 일요일 날만 애터미를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내 일을 하고, 저녁에 애터미를 하든, 아침에 애터미를 하고, 저녁에 내 일을 하든, 제가 예전에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잖아요.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하나 가르쳐주고, 이 공식을 매일매일 풀어봐라 하면, 그 공식을 자기도 잘 풀고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풀어볼래? 이런 아이는 제가 알려줬던 공식마저도 까먹고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매일매일매일 애터미 안에 있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번 있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 애터미를 하면요. 일주일 만에 한번 각이 듣고 업 됐다가 일주일 동안 다운 됐다가 다시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계속 업하고 다운을 반복하는 일만 하는데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애터미 안에 있는 분들은 업되고 다운되더라도 업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부업을 하시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키셔라. 그리고 혹시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내내 내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애터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녁 시간 2시간만이라도 저는 화요일, 목요일은 꼭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본인하고 스폰서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시간을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시간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앞으로 부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는 분들은 판매사 언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사실은 판매사를 도전해야 나중에 임페리얼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무 도전도 안 하고 직급을 가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임페리얼 갈 거야 하는 거는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본인이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알고 내 밑에 소비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15일 동안 내가 부지런히 소비자를 구축해 가면서 나 할래!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판매사 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배우고 3개월 지난 다음에 판매사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파트너가 계신 스폰서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 파트너에게 판매사 도전 얘기를 할때 3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다음 분기에 판매사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 경기를 일으키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3개월 동안 잘 배우시고 명단 작성해서 나랑 같이 한번 찾아다녀 보시면서 3개월 뒤에는 우리가 판매사를 해봅시다. 이 얘기를 처음 하면 두렵지만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다섯 번 하면 나중에는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판매사는요, 어디서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아무리 밖에서 다른 일을 했더라도 애터미 판매사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판매사 가는 거는 그냥 애터미랑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3개월 돼서 애터미 판매사 하기 전에는 이 애터미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진짜 막 가득 차여 있어서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썸 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애터미 판매사가 돼야 고생도 하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결혼하는 느낌. 그런데 또, 저는 판매사 되는 게 약간 애기 낳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애기 가졌을 때 설렙니다. 내가, 내 애가 생겼네. 너무 좋네 하면서 이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지만 막상 판매사를 하면 이게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오천만 원벌 일인데 나중에. 이게 마냥 그렇게 쉽기만 하면 누가 그만뒀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그만두면 여러분한테 어쩌면 기회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남의 돈 벌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처럼 애터미 판매사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프잖아요. 다시는 안 낳아야지 막 아프다 보니까. 근데 애터미 판매사 하면서도 막 한꺼번에 거절을 몽창 받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해? 다시는 판매사 안할 거다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아기 낳고 나면 솔직히 막 2년 만에 1년 만에 다시 아기 낳더라고요. 아픈 거다 까먹고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해봤던 거라 두렵지만 아기 셋 낳고 아기 넷 낳고 하시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은혜 본부장님, 애 낳는 거 두려워서 다시는 안날 겁니까? 아니 하나 낳았을 때 지금 쌍둥이도 낳고 막 이렇게 애 낳잖아요. 물론 그때는 아프지만 또 애가 생기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것처럼 판매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면 썸만 타서는 안 되잖아요. 결혼해봐야지 알지. 맞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판매사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내 본색을 너무 드러내버리면 아, 이 남자가 이 남자였나? 이 여자가 이 여자였나? 그러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도 판매사 가고 나서 아, 이제 갔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 나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요. 업됐던 마음이 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예전 가기 전서보다 더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도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 애터미 사업도 노력해야 되고
판매사 하고 나서도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판매사 했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전하고요. 말만 하기 좀 그러면 손편지라도 정성스럽게 쓰고, 그것도 좀 그러면 진짜 그 손편지에다가 이렇게 비타민C 하나, 유산균 하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주면 또 되게 고마움도 느낄 거고, 마음도 느낄 거고, 그리고 내가 판매사 갔을 때 앱솔루트 토너만 썼던 분들에게 커피도 하나 붙여주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반드시 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당 맞으셨던 분들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수당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스폰서 만나보라고 연계도 시켜주면, 그때 그 스폰서는 내가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를 하는 거를 조금 많이 해주신다면 수당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요, 진짜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듯이 판매사 가고 나서가 갈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진짜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한번 갔을 때내 얼굴 보고 사줬던 사람, 그때 한 번만 보고 안 보면 그냥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다, 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자꾸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판매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직급에서 나오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판매사,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요. 판매를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나는 항상 현장에 있고 소비자를 만들으라는 의미로 판매사라고 한 겁니다. 이 판매사 때요, 소비자를 만들으라 그러면 저 오늘 앱솔루트 팔았어요. 아자아자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소비자가 오토 소비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하위에 있는 소비자가, 아, 진짜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쓸줄 아니까, 아싸! 나 오토 소비자 생겼다. 그리고 좋아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오토 소비자란 내가 스스로 물건을 시키지만 하위 매출 내역도 볼줄 알아야 되고요. 회원가입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제품도 써보고 좋아서 누군가한테 소개까지 시켜주는 그걸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오토 소비자입니다. 그냥 물건만 스스로 하나 내가 시킨다고 저 사람은 오토 소비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매사 되고 나서 수당 받았던 분이나 조금이라도 제품을 썼던 분이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분에게 자꾸 만나서 이런 제품도 써보고 저런 제품도 써보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애터미 제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제품은 전달하지만 그 안에서 애터미를 알려주고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애터미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건 전달하는 건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걸 반드시 해야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는요, 내 재산이에요. 여러분 하위에 같이 사업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자가 곧 예비 사업자입니다. 소비자 한분한 분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회원가입했던 그 소비자, 그분들이 1년 만에 탈락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매사 때. 그래서 판매사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판매사 한번 도전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아, 대단하긴 하죠. 남들 안 하는 거 해내셨잖아요. 그런데 판매사 한번 도전하고 현장에 있지 않고 마치 자기가 총장님처럼 이제 나온 소비자들에게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오토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유석영 총장님을 도와주면 유석영 총장님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진짜 고마움은 내가 이제 시작할 때, 내가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고마움을 느끼는 거라서 진짜로 이제 와서 힘든 분들,
그분들이 차곡차곡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매사 때그 일을 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사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나도 내가 파트너한테 안내하지만 내 스폰서인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총장님들이 하는 줌 세미나에 리더 미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서 나도 배워가면서 그 배웠던 걸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나서 내가 판매사를 제대로 했으면 내 파트너가 판매사를 갈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판매사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판매사 때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긴 많았지만 그분들에게 사장님 명단 작성해서 우리 같이 나가봐요 하면서 제가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지금은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사장님보다는 제가 애터미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걸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잘 지켜보세요. 앞으로 3개월 뒤에는 제가 언제까지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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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렸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말안 하다가 3개월 뒤에 이제 사장님이 해보세요. 그럼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고 나서 그분이 할수 있게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직접 판매사를 제대로 가보신 분은 내 파트너가 어떻게 판매사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파트너들에게 반드시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도전은요, 판매사 도전은 돈을 막 벌려고 판매사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의 조직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라 그러면, 아, 형님! 이게 아니고요. 진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내 조직이 될수 있고, 그 소비자 그룹 중에 나중에 사업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판매사 유지 도전을 할 때, 조직의 물주기 작업을 하면서 조직이 조금 더클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판매사 유지 도전이라고 합니다. 판매사 한번 가고 나서 조금 힘들다고 판매사 유지 도전을 미루다 보면, 나의 열정도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내 소비자의 열정도 팍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판매사 유지 도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폰서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언제 할 건지 아니면 우린 주기적으로 판매사 도전하는 그룹이 아니다 싶으면 15일 동안 얼마만큼 포인트를 더 상승시켜서 이 오토 판매사가 되게 할수 있는지를 스폰서들이랑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판매사를 들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은 내 자랑도 하고 스폰서 자랑도 하고 회장님 자랑도 하고 회사 자랑도 하지만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품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제품의 달인이 되지 않고 자랑을 막 하는데 요즘에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가지고 나보다 제품을 더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할때 내가 말 못하고 어버버버를 몇 번을 하다 보면 그 소비자는 나에 대한 신뢰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 때 진짜 제품도 많이 쓰시고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도 좀 알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아, 이 얘기를 해주면 저 소비자가 살것 같아. 라고 하는 바잉 포인트가 뭔지를 내가 생각해서 두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 제품은 이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의 달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요, 어려운 성분들을 막 외워가지고 그 소비자한테 얘기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았던 거, 그 다음에 성분 중에 딱딱 요거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 웃음 띠면서 입에서 침 튀기면서 막 자랑을 하다 보면요. 성분만 쫙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고 싶다라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판매사 때 내가 제품의 달인이 되어라. 그리고 내 소비자가 오토 소비자가 되게 하면서 좌측에 우측에 50명 정도를 오토 소비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런데 요즘에는 제품의 가짓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요. 50명 아니어도 됩니다. 20명만 돼도 되고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내 스폰서, 내 파트너, 뭐,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오히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오토 소비자가 되게 꾸준히 몇 명을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내가 관리해야 될 특별 관리 대상자를 만들어서 그분들 위주로 좀 자주 만나는 걸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판매사 돼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둘이만 잘 사는 부부들도 있는데 둘이만 잘 살다 보면 노후에는 조금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매사 되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애기 낳아야지, 애기. 애기 자식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제 내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좋죠. 팀장 생각만 해도 좋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팀장님이 얼마나 우러러 보이는지 아세요? 팀장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우측에 아이들을 숨풍숨풍 낳는데 엄마가 애 놔두고 이제 애 낳았으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지가 먹을 거는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며 그러면서 애를 안 보고 가만 놔두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 왜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배변을 했는지 이런 걸 봐주면서 잘 안내해주고 잘 키워줘야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 파트너가 판매사 됐지만 그래 너무 잘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 파트너를 잘 안내하고 나도 판매사 시절에 일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팀장이 됐어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사장님도 애기 나면서 팀장이 되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너의 팀장 계보도를 같이 그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찾아내 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팀장. 남이 봤을 때 너무 우러러 보이는 팀장님이지만 솔직히 애터미에서는 팀장님이 200만 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그룹도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팀장님은 할 일이 많아요? 아니 나도 어른이 안 됐는데 내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막 나도 죽겠는데 애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스폰서들은 네가 문제냐? 애부터 먼저 봐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판매사부터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내 일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애터미는 팀장이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왜냐면 아직 나도 애인데 애도 키워야 되지. 돈도 안 되는데 할 것도 되게 많지. 왜 이렇게 리더라고 리더 미팅에는 많이 들어오라고 하고 왜 그렇게 전달하라는 것도 많아요? 막 빨리 전달 안 했다고 혼내키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팀장 때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또 팀장 됐다고 나한테 사내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래네? 아구 내할 일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별걸 다 시키네? 그리고 있잖아요? 아우 팀장님, 팀장님네 팀 분위기는 왜 이래요? 막 이러면 또 분위기도 업 시켜야 되잖아요? 사장님들, 애터미가 복제 사업 일이긴 하지만 진짜 분위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은 내 팀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업시켜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죽으라고 싸워서 기분 더러워도요. 파트너 만나면 쌩거 듣고, 아우, 사장님, 아우, 판사님, 막 이러면서 내 팀의 내 분위기를 내가 주도해야 되고요. 내 카톡방의 분위기도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리더란! 비전을 전달해 줄줄 알아야 되고, 정보를 빨리 받아서 내 파트너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리더라고 했어요. 스폰서님들이 무슨 공지를 올리면 내 카톡방에 진짜 어떤 팀장님보다도 내가 빨리 전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아우, 나도 팀장 때도 그랬어. 아우, 막 그랬는데, 팀장님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들에게 애쓰신다고 제가 박수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팀장님들, 이 힘든 팀장님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빨리 국장 돼버리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아, 팀장님 때 애쓰시고 계시는지 알지만, 그래도 팀장님이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때고, 그 움직여야지 내가 완벽하게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직급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팀장님부터 애터미 리더라고 하니까 마음가짐을 그래 내가 리더니까 내 새끼 먼저 챙겨야지 그리고 빈 시간에 내일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판매사님이나 팀장 말씀드렸던 판매사님이나 팀장님들은 여러분도 힘든데 여러분 하위에 계시는 파트너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힘든데
진짜 됐을 때 도와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고마움이 가슴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스폰서 파트너랑 좋은 관계가 맺어지려면 지금 이 판매사 팀장님 때 나도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힘든 사람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 보세요. 나중에 그게 진짜 큰 공이 되고 되게 관계가 좋아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이 힘든 걸 부지런히 이겨내고 얼른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 때 잘해서 국장님이 되면 사실은 국장님 정도 되면요 애터미에서 몇 년간 계신 분이라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요 이상하게 국장님이 되면 사춘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200만 원 이상의 돈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나한테 어머 국장님, 어머 국장님 그러면서 막 나를 잘 따라오면 왠지 내 조직을 나 혼자 다 케어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이제 내가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팀장 때부터 강의 연습도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본부장님이나 총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서부터 살짝 고깝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국장님 중에서는, 이렇게 우산을 딱 씌우면서, 본부장님이 내 조직의 팀장님이랑 얘기하면 팍 열이 받아가지고, 아, 왜내 새끼 건드리고 난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국장님들도 간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장님의 사춘기입니다. 저도 겪었어요, 사실은. 저는 안 그렇겠어요. 뭐 남들 다 겪는 거. 나도 국장 때 사춘기 겪으면서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조직을 내가 다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내가 미쳤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조직이 더 커져 나가면 나 혼자는 진짜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똑똑한 게 아니라 영리한 리더는 내가 내 일을 줄여가면서 내 본부장님, 내 총장님이랑 내 팀장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내가 좀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할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당연하게 리더로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스폰서랑 파트너랑 연계되게 해주고 내가 내 조직에 우산을 씌우지 마시고 반드시 스폰서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때는 진짜로 팀장님보다 더 바빠요. 더 바빠요, 솔직히. 그런데 왜 팀장이 제일 힘들다고 하냐? 국장님은 더 바쁘긴 하지만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시고,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되면 내가 새로 리더가 되고, 이제 나온 내 파트너, 내 판매사, 내 팀장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잘했다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본부장님이, 총장님이 좀 바른 말을 하면, 아, 왜 저래? 아, 괜찮아, 괜찮아. 사장님들 괜찮아요.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만 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은 딱이 생각을 하세요. 아, 국장 때는 욕먹는 거래. 내가 우리 조직에 쓴소리를 하면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처음에는요, 파트너들이 날 욕해요. 그렇지만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 파트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막 하면서 쓴소리를 하면 그게요,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아, 저분 진짜 가슴 따뜻해. 그러면서 남들이 하기 싫은 쓴소리도 해주는 진짜 멋진 리더야. 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들은 사춘기가 올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낮추고 내 스폰서, 내 파트너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내 조직이니까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거 말고요. 그다음에 스폰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다음에 스폰서님들이 알려주신 거 조금 쓴소리라 할지라도 욕먹을 각오로 반드시 알려라. 그리고 내 팀장님들이 국장이 갈수 있도록 같이 계보도를 그리면서 빈자리 서로 채워나가는 일을 하시고 나도 본부장이 위한 계보도를 계속 그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팀장님들께 특별히 부탁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판매사나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팀장님부터 리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팀장님 이상님 분들은 어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복장, 너무 훌륭하네.
직급은 팀장이라고 하지만 총장님처럼 너무 잘 깨끗하게 복장 잘 관리하고 머리 스타일 좋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사업자 같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스폰서를 고르고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몸빼바지 입고 머리 대충하고 있으면 야, 저 스폰서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실력은 있더라도 사람은 처음에 첫인상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바뀌려면 60번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스폰서를 찾는 사람들은 나를 60번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아우 저 성공도 못 시켜줄 아줌마 같네? 이런 인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 국장님 이상 분들은 정말 복장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봐도 태도도 그냥 저는요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좀 당당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새로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만하라는 게 아니고요. 괜히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우 전잘 못하고요, 전잘 못하고요. 그러면 파트너가 나에 대한 믿음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못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시고. 그다음 태도도 이게 막 수그려들지 말고요. 진짜 꼿꼿하게 바로 세워가면서 겸손하게는 하시지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였고요. 솔직히 본부장님은 저처럼 똑같은 로얄 리더스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본부장님 얘기할 거 없고요. 저는 코로나를 지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스타를 통해서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아, 저 리더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저 리더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조직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본부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아직도 헤매고 있는 본부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여기 김은혜 본부장님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도 좋을 만큼 정말 파트너를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저희 본사의 보물일 정도로 상품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안내하는 대로, 총장님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시기만 하신다면 진짜로 될것 같고요. 다시 도전하라라는 얘기를 한번 더 붙여보고 싶네요. 저희 지금 서울 경기는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12월 달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급을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조직 중에서도 직급을 가는 조직이 있고 안 가는 조직이 있잖아요. 5인 이상 집합금지였을 때 직급을 안 가고 목표를 세우지 않은 조직들은 어머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못 가. 우리 남편이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가 있어서 그러면서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급 목표를 세워놓은 그분들은요. 아유 지금 5인 이상 그게 문제예요. 직급해야 되니까요. 진짜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5인 이상 만나지 말라 그랬더니 4인 만나자 막 이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하다가 보니까 1월 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급을 가면서 저는 총장 유지가 됐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중국이 오픈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중국에서 총장님이 6분이 나왔고요. 코로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임페리얼이 나왔습니다. 7호 임페리얼이. 저도 막상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이랑 손잡고 한다고 하니까 어렵지만 못해내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다할수 있어요. 저희는 직급을 1월 하반기에 잡아놨는데 본사에서 12월 하반기에 직급을 가신 분들에게 판매사 팀장님들은 50만 원더 준다고 하니까 아 너무 아쉬워요 막 이러면서 우리 앞당기면 안 돼요 막 이런 파트너들도 있었고요. 또 1월 상반기에 해외에서 판매사 하신 분들에게 또 그렇게 돈을 주시니까 우리 파트너님들이 12월 1월 우리 안할 때만 주고 아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사장님들 12월 달에 다 판매사 가고 1월 상반기에 다 판매사 가면 1월 하반기에는 직급 가는 사람 조금일 거 아니에요. 직급수당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랬는데, 진짜 직급수당이 딴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총장님 얘기 듣기 잘했다 그러면서, 도전 목표 세워놓기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장님은 내가 이걸 안 세워놨으면 우리 조직 완전히 문제됐을 것 같아요. 이럽니다. 제가 봤을 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환경을 개척해 나가면 모든 게 마음먹기, 모든 게 태도에 달렸다고 합니다. 왜 괜히 환경에 지세요? 누구는 이겨가면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을 거예요. 워낙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김은혜 본부장님 조직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조직 중에서도 자꾸 아웃사이더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꾸 인사이더로 들어가고 김은혜 본부장님하고 손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당연하게 나도 잘 되고요. 내가 잘 되면 돈 되면 내 파트너도 더 따르게 되고요. 그럼 그 파트너도 돈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코로나까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보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고 나라에서 하라는 거잘 따라 하면서 두명 만나고 세명 만나고 한명 만나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센터에서 만나는 거 못하게 하니까 각자 집 개방해서 집이 크지 않아요. 그냥 대충 막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애터미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큰 집으로 갈 거니까 지금 우리 집 구경하세요. 나 이사 갈 거니까 이 좁은 집 나중에 내가 말할 때 맞다 맞다 나도 그집 갔다 이런 얘기 해봅시다 이러면서 팀장님 산하로 이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팀장님 집을 공개 못하는 분들은 막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하고요. 막 저희 집도요. 너무 웃긴 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에 3명, 이 방에 2명, 저쪽 방에 3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줌 세미나에 들어오는 거 좋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만나서 두세 명씩 열정 주는 것만큼은 아직은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오프라인 시대의 세미나를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열정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솔직히 우리 지금 애터미 회사가 너무 대단한 게요. 저도 너무 놀래요. 저희들은 줌으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잖아요. 아니, 저런 석세스 아카데미를 줌으로 듣든 유튜브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폰서 자주 만나고 내 스폰서의 시스템 안으로도 들어오게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석세스 아카데미 19일 날이죠. 그때 진짜로 어떤 분들이라도 모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모셔놓고 나는 핸드폰 보고 딴거 하지 말고 같이 진짜 잘 들으시고 영상도 키고 막 들으시고 이러면서 그 유튜브 창에 누구누구 출석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 팀방 분위기에 나도 올리고 파트너도 올리고 그러면서 분위기 막 좋게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건 저는 태도가 전부고 마음먹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판매사 일지라도 리더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면 내가 판매사 일지라도 리더다! 그러면 총장님 말도 안 듣는 리더 말고 연결은 하면서 진짜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들이 되신다면 이 조직은 최고의 조직이 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 본사에서 뭘 하면 대구 대명센터 엄청 유명하잖아요. 대구 대명센터에 의해서 나눠진 가지의 센터들도 대구 대명센터 때문에 같이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잘 되게 하고 부지런히 돕다 보면 결국은 나도 잘 되고 내가 스폰서 돕는 모습을 보고 내 파트너도 나를 도울 거고 그러면 뭐 임페리얼 가는데 문제 있겠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어차피 성공할 거라면 길게 가면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식구들이 싫어해, 식구들이. 아니, 맨날 애터미 한다면서. 그리고 5년이 돼도 돈이 안 되면 애터미 하자 그러면 너는 얼마 버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애터미 하자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차피 할 거, 부지런히 빡세게 몰입하고 도전하셔서 모두 모두 성공자 되셔서요. 나중에 임페리얼 되면서 그냥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